안녕하세요, 메딕입니다. 자, 오늘은 해마 출산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 전에 흥미로운 영상이 있어서 먼저 잠시 보여드릴게요. 짝짓기 영상은 지난번에 보여드렸었는데 수컷이 조금 작거나 미숙한 아이들은 암컷에서 알을 이렇게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주황색 동그란 것이 해마 알이고요. 저 녀석이 수컷입니다. 암튼 저런 경우에는 알을 육안낭 속으로 다시 넣지는 못하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밀어 넣어주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고 결국에는 하나하나 떨어져서 모두 죽게 됩니다. 저 상태라면 반 정도는 수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둘 수는 없어서 제가 대형 스포이드로 살짝 알만 떼어냈습니다. 이 알과 관련된 영상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알몽이라고 댓글 주시면 다음번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포이드에 잡힌 알들 보이시죠? 자, 아무튼 처음으로 산란 행동이 목격된 지 대략 40일이 조금 지났는데 이제 수컷이 부화를 다 시킨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아이들이 나올 텐데요. 이 수컷이 산란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새끼를 배에서 출산시키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암컷이 적극적으로 수컷 출산에 협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암컷이 예전에 알을 주었던 녀석인데 이런 행동 때문에 해마는 1부 1처제라는 말이 나온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산란기의 암컷의 산란 주기와 수컷의 출산 주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새로운 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진짜 암컷이 옆에서 보조를 잘해요. 수컷 배를 살짝 자극하기도 하고 꼬리도 잡아주고 진짜 좋은 엄마 같습니다. 지금 이 수컷이 출산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보니까 해마가 출산공에 꼬리부터 나오네요. 드디어 첫 아기 해마가 태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수조에 처음으로 태어난 우리 아기 해마, 노래라도 불러주고 싶지만 뭐 아기 해마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아도 엄마랑 아빠를 빼다 박았네요. 색깔도 얼룩말같이 예쁜 녀석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해마가 원래 이렇게 한 마리씩 낳지는 않거든요. 경험이 많은 아빠들은 슝슝 잘 낳는데 수컷이 처음 출산이라 조금 힘겨워하네요. 뭐 그래도 암컷이 옆에서 잘 보조하고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죠. 이번에는 머리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둘째가 태어났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야, 마침 위에 첫째가 지나가네요. 이제 다시 출산을 시작하는데 이 초보 아빠가 확실히 배에 힘을 잘 못 주네요. 익숙해지면 로켓처럼 팡 쏘듯이 새끼를 내보내는데 확실히 조금 미숙해 보입니다. 다음에는 잘 하겠죠. 이 암컷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수컷 배를 자극하는 장면인데 보시면 완전히 확 쥐지는 않아요. 살짝 터치하는 게 느껴지시죠? 꼭 손을 잡아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저 머리 보이시죠? 아이고 예뻐라. 셋째가 태어났네요. 이렇게 밤새도록 수컷 해마의 산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총 몇 마리 태어났을까요? 한 배에서 나왔지만 형제들 색깔이 모두 제각각 다른데요. 한번 쭉 보시죠. 이렇게 아빠 품에서 벗어난 꼬맹이들은 주변 탐색을 하는데 다행히도 큰 해마들은 새끼를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어미 해마나 큰 해마들이 잡아먹지는 않겠지만 이놈들 먹이를 먹이려면 아주 작은 먹이를 밀도 있게 줘야 하니까 경이통에서 사육하기로 했습니다. 스포이드로 살짝 건지려고 했는데 아이고 안되겠네요. 해마 형제들은 모두 경이통에 두었습니다. 날이 바뀌어도 수컷의 산란은 계속되었고 암컷도 열심히 돕고 있네요. 자세한 이야기들은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